먼저 B-C를 B-C를 N이라고 한번 두고 보죠. N이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. 이렇게 하자는 말은 let. 그래서 let 이렇게 하는 거죠. B-C를 N이라고 하자. 이건 그냥 우리 약속한 거예요. 다른 뭐 이렇게 B-C가 N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그런 어떤 타당성은 없는 얘기입니다.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. 이렇게 이렇다고 우리가 말을 하자. 약속을 하자. 그러면은 B-는 어떻게 되나요? B는 C 플러스 N이 되죠. 이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. Missing at end. at end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썼던 게 있었죠. 그게 뭐냐니까 A 더하기 B는 아닙니다. A 마이너스 B가 C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if죠. if. if 만약에 이게 A 마이너스 B가 C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음은 then이죠. 그죠? then A는 B 플러스 C다.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나나요? 아마 4년쯤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, 그죠? 이것이 missing at end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죠, 그죠? 그러니까 B-C를 N이라고 한다면 B는 C 플러스 N이 되는 거죠, 그죠? 여기다가 같은 것을 곱해주는 거예요.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겠습니다.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은 A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. 이건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거죠. 어떤 공부였나요? 만약에 볼까요? 잠깐만. 조금. 만약에 그죠? 만약에 A가 B라면은 그렇다면은 then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죠. 뭐가 있었나요? 그럴 때는 then 해서 A 플러스 X는 B 플러스 X고 그죠? A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X도 B 마이너스 X가 되고 A 곱하기 X 곱하기는 이렇게 적을까요? 곱하기 X도 B 곱하기 X가 되고 그리고 A 나누기 X도 B 나누기 X가 되는 거죠. 그죠?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죠. 만약 이게 참이라면은 A는 B라는 것이 참이다. 이 문장이 참인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면은 이 네 가지도 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거짓이라면은 이것도 거짓이 된다는 거죠. 그죠?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죠? 따라서 B는 C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은 A, B는 A 가로 열고 C 플러스 N이 되는 거죠. 그죠? 여기서 우리가 또 여기서는 이제 distributive property를 써서 이걸 풀어줄 수가 있죠. 어떻게 풀어주냐 하니까 AC 더하기 AN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우리 여기 있던 missing at end를 한번 더 써봅시다.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AC를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. 그래서 AB-AC는 AN이 되는 거고.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. 똑같은 걸로 나눠주면은 마찬가지죠. 똑같은 걸로 나눠줄 수 있으면은 자변을 같은 것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참이라면은 이걸 똑같이 A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? 왼쪽도 A로 나누고 오른쪽도 A로 나누면은 B-C는 N이 되는 거죠. 그죠? 아니죠. 잠깐 헷갈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B-C는 위에 있잖아요. 그죠? B-C는 N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B-C 자체가 N이니까 그죠?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? AB-AC를 N이 B-C잖아요. B-C 같은 말이 되는 거죠. 왜냐니까 이 위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? B-C는 N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적더라도 틀린 게 없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틀린 게 없죠. 같은 말이잖아요. 그렇죠? 따라서 AB-AC는 A 곱하기 B-C가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이 논리적인 전개가 이해가 되시죠? N이 B-C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B-C가 N이라고 한다면 이란 논리가 나오고 이란 논리가 나오고 이란 논리가 나오고 이란 논리가 나와서 결국
AB-AC는 A, B-C가 된다는 거죠. 그렇죠?